있습니까? 대개 어리석은 사람은 빌린 돈잘 써놓고서 줄 때는 갚을 때는 또 생돈 주는 줄로 안다. 참, 그래서 끝까지 안 갚는 사람들도 있어. 많아.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가깝지 않으면 돈 빌릴 택이 없지. 그래서 나는 내인데는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줘요. 그 사람이 양해는 차지 않더라도 나는 알았어 해라. 이거 그냥 준다. 갚고 안 갚고는 그다음 나는 생각 안 하니까 네 사정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 해야지. 그 가져가서 나중에 잘 써놓고는 갚을 때는 생돈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라서 그렇지. 안 주면은 또, 이거 내가 빌렸다가 전생에 안 갚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하면은 속이 시원해. 가벼워져. 훨씬 가벼워져. 내가 전생에 빌려가지고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못 갚은 게 있었는가 보다. 불자들은 해결책이 많잖아요. 참 해결책이 많아. 그런 인과의 원리를 장착하고 있어야 돼. 항상 그 대포를 한 방씩 쏘아버리면 시원해. 그냥 다 문제 해결이야. 인과 문제. 그런 말입니다. 해탈 명행자가 무슨 무등륜 하시니 수도 없고 가틀이 없고 짜갈이 없으니 세간제 인양 인과의 양으로 그 허물을 구해도 가히 얻지 못한다. 해탈한 사람은 인과 걸리지 않으니까 빌린 돈 갚는 줄 아는데 뭘 걸리겠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불비 세간 온과 개처 생사법이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 우리 참마음 자리, 참마음 진여자성 자리는 세간의 온도 아니야. 18개도 아니야. 개자는 18개. 오는 온. 색수 상행식.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온이요. 색은 우리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뭐, 또 우리 의지,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수상행식이요. 감수하는 것. 그 다음에 18개는 뭐죠? 육진, 육식, 그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 사이에 인식작용이 생기잖아. 눈은 사물을 보고, 그게 하나의 인식작용이거든. 그걸 육식이라 그래. 그러면 18개가 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야. 삶의 전체 영역이 18개라. 그걸 또 이제, 야무지게 설명한다고 12처 이렇게 또 표현해. 첫째는 12처예요. 12처는 육근과 육경 또는 육진을 12처라 그래요.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의 상대. 그게 이제 색성향미촉법. 소리, 사물, 소리, 향기. 향기는 코의 대상이죠. 맛은 혀의 대상이고. 전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요, 어느 철학,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한 철학과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불교만이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뭐,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삼과 법문 그래요. 온, 12처, 18개, 그 이제 육근, 육진, 육식이 다 포함돼요. 이런 교리는, 뭐, 환경에서 이런 걸 가지고 꼭닥스럽게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교 교양대에서 다 10번, 20번 공부하고 끝낸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온, 개, 처잘 이해하세요. 오는 온, 개는 18개, 처는 12처. 거기에 우리가 상과 사의 법칙이 있어. 그런데 참마음 자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어. 불비 세간의 온과 18개와 12처와 생사의 법이 아니다. 아니비자.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참마음 자리는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진여불성 자리는 이거하고 관계없어. 그건 진여불성 참마음 자리는 내가 늘 확인하고 넘어가죠. 항상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금 말 듣는 이 당체.
말 듣고 있는 이 당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음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요. 참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참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라. 이 지금 이 순간 이 작용은 참마음의 작용이라. 내가 늘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참마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에게도 견성 견성하는데 그게 불성 아닙니까? 불성 자리. 진여자성 자리야. 그럼 늘 확인하고 넘어가요. 그냥 무턱대고 지나간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 이거야. 참마음 자리. 지금 뭐 아, 이해해야 되고 고개 끄덕거리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요, 여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 처음 공부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뭐 불법 배운 지 수십 년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남녀노소를 초월한 자리야. 불생불멸의 자리야. 이걸 진여자성 자리, 불성 자리, 참마음 자리, 차별 없는 참사람. 아까 황벽, 스님, 그 백장 스님은 제자를 이제 황벽 스님을 듣고, 황벽 스님 밑에는 이제 임재 스님을 듣는데, 천하의 조사 스님 중에서 이제 최고가는 임재 스님. 그 스님은 늘 차별 없는 참사람, 그랬어요. 차별 없는 참사람. 그렇습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이야, 그게. 차별 없는 참사람이 늘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가지고 그냥 진여불성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알고 마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늘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스님들께도 늘 확인하고 넘어가고. 우리 견성견성 이게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이 참마음이 들어서 전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5원 12처 18개를 전부 내가 참마음 자리가 좌지우지하고 있어. 부처가 이것이 아니면서 이것을 좌지우지해. 운전수는 자동차는 아니야. 근데 운전수가 자동차를 좌지우지해. 이해가 되죠? 아주 이해 쉽게 하네. 비유를 아주. 이해하기 아주 쉽게 하네. 운전수는 자동차하고는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어. 근데 자동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운전수야. 부처는 세간의 온과 계와 십이처와 생사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수법불능성이라 숫자의 법이 이게 전부 5원 18개 12처라고 하는 게 전부 숫자의 법이야. 능이 이루지 못할세 부처자리에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호 인사자라. 그런 까닭에 인사자 사람 가운데 사자 최고 가는 사람이다. 바로 부처 진여불성 자리다 이 말이요. 그 자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우리 초파일은 늘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법문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은 우리의 진여자성이 전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석가모니 역사적인 석가모니 그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한결같이 이런 법문 수억만 번 해왔습니다. 절마다. 전 세계 절마다 초파일 때마다 다 했고 석가모니 역사적인 그 인물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인물도 위대해 훌륭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재라고 할 수는 없는 존재다. 모든 사람의 불성자리가 참마음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사자 그런 까닭에 인사자라고 이름한다. 기성 본공적하고 그 성품은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력하게 말을 듣고 말을 하지만은 그 성품은 본래 공적해. 뭐가 알맹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전체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기 때문에 뭐 알맹이가 특정하게 있으면은 그것뿐이니까 안 되죠 그거는. 기성이 본래 공격하고 내외 구해탈이라 안과 박도 다 벗어났어. 안과 박도 다 없어. 해탈하사 이 일체 망념하시니 일체 망령된 생각을 다 떠났으니 무등법 여시로다 가틀이 없는 법 진여불성자리가 가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참마음자리 참사람자리가 가틀이 없는 법이라.
그 3만원짜리의 법이 이와 같도다. 이와 같도다. 무의진인을 누리는 사람이죠. 무의진인을 누리는. 무의진인을 누리는 사람은 인과에 매하지도 아니해. 3만원짜리는 인과하고 관계없어. 오온으로 딱 오면, 아집으로 돌아오면은, 오온의 아집으로 돌아오면 그만 얽히고 슬키고 해가지고,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크게 캄캄해가지고, 그저 업을 짓는지, 뭐 복을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흙탕물에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훌륭한 스승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 자비의 용이라 채성 상부동하여 채성이 우리 진심 진여 자성의 채성입니다. 항상 부동해서 항상 부동해서 고요히 있을 때도 영 항상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한 소도 없고 텔레비도 끄고 말도 아니하고 아무도 전화도 안 걸고 가만히 있어봐요. 뭔가 그 꼼지락거리고 있잖아 안에서. 다 알잖아. 뭐 친구가 전화가 안 오나 하는 생각도. 지금 텔레비에 뭐 할 시간이지? 아니야. 이 환경 한번 복습해야 돼. 별별 생각 다 떠오르잖아요. 그게 그 참맘자리가 살아있는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꿈틀거리는 거야. 가만있지 못하고 자꾸 꿈틀거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제 온의 아집이 발동하기 시작해. 환경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이제 나가는 거야. 그저 전화질 해가지고 구업만, 구업을 짓는다든지, 이거 오늘 참 좋은 공부인데, 이거 내가 한번, 노트에 한번 연 한번 하면 100개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면 좀 좋아. 채성 상부동하여 항상 동하지 않아서 무아 무래거라. 아도 없고 실체 아도 없고 오고 감도 없더라. 이능 오 세간하여 그러면서 능이 세간 세상사를 환히 깨달아서 무변 실 조복이로다. 가없이 다 조복한다다. 그래, 이것을 깨달아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환경은 뭐 여기서 어떤 누가 이걸 아는 사람이 눈앞에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이런 사람이야. 환경이 능히 세간을 깨달아서 가없이 능히 우리들을 조복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선지식 요즘 선지식 공부를 저기 53 선지식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선지식은 환경이 선지식이다라고 봐야 그게 답이 돼.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 먹고 어떻게 생겼고 하는 사람으로 선지식이라 하니까 답이 안 나와. 도대체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뭐 능히 세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 세상을 조복하는 사람 환경이 나를 깨닫게 하고 환경이 나를 조복시키고 환경이 나를 깨우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 이거는 변함이 없고 이건 틀림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 없어요. 그냥 자꾸 사람 찾아다녀. TV에 또 광고도 자꾸 나섰는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무슨 공짜나 생길까 하고 그거 다 가서 이제 사기당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 대박이란 말을 그전에도 들었었지만은 또 거기다 또 대통령까지 어디 가가지고 뭐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대박이란 말이 곳곳에 그렇게 그 흘러다니는데 그 참 잘못된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말이 대박이야.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별을 예를 들어 심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벼가 거기 이제 한 포기에 한 100알이 맺힌다. 그 다 평소에도 작년에도 100알 맺혔고 금년에도 100알 맺히고 내년에 또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100알 맺히는데 그걸 대박이라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에 주먹만한 알이 한 1000개쯤 맺히면은 그걸 대박이라 그래. 그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아주 비정상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이치를 그냥 그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막 그냥 대박 대박 그래서 하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이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전부 사기치고 살아라는 뜻이라. 전부 사기치고 살아라.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건지면 그럼 대박이잖아. 그걸 노리라는 뜻이었거든. 그 자기 노력한 많지, 자기가 심은 많지 정상적으로 딱 거둬야 그게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지. 그보다가 10배, 20배를 거둬라는 뜻이 대박인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세상이. 전부 그것만 대박만 노리려고 예를 들어 혈안이 돼서 설칠 거 아니야. 그럼 음식이 어떻게 될 것이며 무슨 뭐 사고 팔고 하는 물건들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크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 뭐 익숙해 가지고 그 집에 대박 났다고 그러거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팔려야 할 그런 그 가게가 한 1000만 원치 팔렸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것도 잘못된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료를 10만 원치 좀 쓰고 100만 원 벌었다. 그럼 크게 잘못될 거 아닙니까?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크게 잘못된 거라. 모든 사람이 그러려고 설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대박이란 말은 크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말이다. 그래, 곡식을 심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나, 과일을 심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나, 장사하는데, 사업하는 데서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세상에 전부 뭐 사기 협잡이 그냥 들끓는 거예요. 사기 협잡이 들끓고, 온갖 음식물이 그냥 부정 투성이고, 어떤 단체에서 또 학교, 그 다음에 뭐 군인들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음식들이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100만 원어치 납품을 하면은 재료가 한 10만 원 조금 들어간 가치로 100만 원 받고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물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게? 그걸 대박이라고 하거든. 그걸 대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또 상식에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건 좋은 말이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 상식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 이제 탈날 때가 있어, 그게. 상락관 정멸이 항상 정멸이 일상 무유이 함을 관하사. 항상 그러한 것을 정멸한 도리는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모습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 통일된 참마음 자리죠. 그것도 귀신 불증감 하사대 그 마음이 증감이 없고 더함도 없고 가만히 아니되 현 무량 실력이로다. 한량 없는 신통력, 한량 없는 실력을 나타내미로다. 대박 이야기가 이게 제발 좀 대통령 귀에 들어가가지고 참여하는 성명서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 부작지 중생의 모든 중생들의 업과 인연
행하고 모든 중생들의 업가와 인연으로서 행함을 짓지 않고 이 능력을 무해하시니 요건 이제 참마음짜리예요. 모든 중생은 업보와 인연으로서 행하는 거야. 선서법 여시로다. 부처짜리 참마음짜리는 그런 것하고 떠나 있다. 불매인과다. 매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업보 인연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제중생의 가지가지 모든 중생들의 시방에 유전하거든 열애 불분별하사 열애가 분별하지 않으사 도탈 무변유로다. 무변유 가 없는 종류들을 전부 해탈시킨다. 부처님은 뭐 사람 따라서 사람을 분별해가면서 그렇게 제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종 중생들이 시방에 유전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분별하지 않고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그거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고 도탈무변유로다. 무변한 종류들을 다 해탈케 한다. 그게 이제 평등한 자리지. 우리 참마음 자리는 평등하니까. 재불 진검색이 비유 변 제유하사 모든 부처님을 이제 진검색에다가 이제 비유를 해요. 부처님 몸의 모습이 진검색이다. 그래서 금칠하잖아요. 개검하잖아. 부처님을 개검해. 얼굴이라도 개검하는 거야. 이런 데서 이제 근데 이게 형상으로 이제 그렇단 말이지. 참마음짜리를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최고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있는 것이 아니면서 변제유라 모든 곳에 모든 있는 것에 두루했다 그런 뜻입니다. 실체가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야. 진검색이고 무슨 황금색이고 간에 실체가 아니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곳에 다 있어. 우리 마음짜리라고 가지고 해석하면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말을 듣고 더위를 느끼고 뭐 시간도 다 재가면서 또 뭐 공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디 가서 뭐 어쩔 것이다 하는 거 다 머릿속에 다 지나가. 그러면서 또 참마음자리는 또 제자리에 떡 있어. 제자리에 있으면서 온데 전부 다 돌아다녀. 뿐만 아니고요. 어디 뭐 전 세계도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돈도 10원도 들지 않아. 참 몇억 광년 저 멀리 우주까지 가도 하나도 차비도 들지도 않아. 하나도 차비는. 신기하죠? 변제유야. 비우면서 변제유야. 있는 것이 아니면서 온갖 곳에 다 두루해 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거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확인하고. 애매모호하게 우리 마음은 그렇다 할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건. 확인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성품 자리야. 참마음 자리야. 참마음만이 그걸 가능한 거야. 그걸 뭐 세상에 있는 것은 부처님은 진금과 같다. 진금색이다. 뭐 다이아몬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수중생심 나가야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위설정멸법이로다. 위하여 정멸한 법을 가르친다. 정멸한 법을 설한다. 정멸한 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 데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 다 생각하고 분별하지만은 그러나 실체를 찾아보면은 없는 거야. 정멸이야. 정멸은 법이라고. 그래 이제 진공묘유라 그런 거 익숙한 말로 탁 비어서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있어서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닌 거야.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 과거에도 가고 미래도 가고 미래도 갔다 과거도 갔다 현재에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비우면서 변제유야.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 환경 구절 구절은요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들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이치를 우리가 뭐 낱낱이 풀어서 그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한 개성만 가지고도 끝없이
설명이 가능한 것이 환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것이 또 끝없이 끝없이 있으니까 81권이나 되게 끝없이 끝없이 있으니까 또 넘어가야 되죠. 정각의 인행이라 광명변조라 그래서 광명변조 우리 저 앞에서는 부처님 광명을 놓으니 그렇게 해서 광명변조지만은 우리 광명은 항상 변조하고 있어. 두루 비치고 있어. 두루 변 비칠조. 항상 두루 비치고 있잖아. 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책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책에다 붙들어 둘라고 해도 이게 워낙 활동이 예. 강력해. 아주 활발발해. 아주 활발발해 가지고 활동이 도대체 말릴 수가 없어. 붙들어 둘 수가 없어. 아무리 붙들어 둘래야 붙들어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미움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세월이 가면은 그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감정도 세월이 가면 다 그거 재미없어져. 재미없어져.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의무감을 가지고 그래. 광명 변조인데 어떻게 해? 광명이 두루두루 비치는데 TV 보다가 연예인 나와서 뭐 하는데 눈 팔고 본다고 싸워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너무 심하잖아. 근데 있어요 실제로. 왜 그 연예인들 막 쳐다보냐고. 아이 그 TV에 나오는 그림자인데 그거 보고 그렇게 눈 팔고 있다고 여러분들 시비 많이 해봤죠 들어. 시비는 안 해도 아마 입은 삐죽거렸을 거예요. 입은 삐죽거린 사람이 많았을 거 틀림없이 아마. 그 광명 변조라서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 입을 삐죽거리는 것도 광명 변조의 한 작용이라. 이세 광명이 과 천세계, 천세계를 지나서 동방으로 십천세계를 두루 비친다. 만세계를 두루 비치고. 또 남서북방, 한쪽만 그러냐. 남서북방 사유상어도 역부여시하시니. 저 낱낱 세계 가운데 계유 100억 연부제와, 100억이나 되는 연부제와, 내지 100억 색구경 천을 다 비친다. 그 가운데 있는 바가 실계 명연하니라 다 밝게 환하게 나타난다. 구석구석 다 싸돌아다니니까 뭐 안 나타날 게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주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근래 신문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허블 망원경보다가 뭐 몇 배 더 큰 거, 몇 배 더 큰 거, 운동장, 축구장 몇 배만한 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수백억 광년 저 멀리 있는 별까지 봐, 살펴. 그런 능력도 뭐가 했다? 참마음, 우리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자리 그것이 다 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대한 것은 불성자리라. 불성자리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또 그것이 주인공이고. 세존 좌자로 자리에 앉다. 저 낱낱 연부제 가운데 실견 여래가 다 보니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시거든. 십불철 미진수 보살들이 소공유어를 함께 애워싸고 있더라. 십불철 미진수 보살 실이 불실력으로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있으니 대보살이 낱낱이 각각 십불철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레이의 불소라 부처님 계신 데로 왔다. 그래 온 우주 삼라만상 천지 만물 우리 몸 안에 있는 백조 세포 백조 세포 그 모두가 공이 다 이 속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 놓치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같이 동원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큰 보살들은 이를테면 무수사리 보살, 또 소종 내국은 금색세계, 본소 사불은 부동지불. 부동지불이 뭡니까? 구례 부동 명의 불. 그런 거 우리 외웠잖아요. 움직이지 아니한 채, 공덕도 안 닦고 참선도 안 하고 염불도 안 하고 염불이니 참선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부처다. 이 뜻이 부동지불이야. 그냥 그대로 부처다. 화엄경 공부했다고 뭐 특권을 얻어가지고 이게 부처다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 화엄경 좀 공부했다고 어떤 특권이 생긴다면 불법이지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불법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화엄경 아무 관계 없이 불교를 그냥 뭐 눈만 뜨면 불교 비난하는 그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고스란히 부동지불이 있어. 눈만 뜨면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 잘 되면 배 아파서 그냥 네 그냥 약사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부동지불은 있어. 그런 사람도 부동지불은 있다고. 그게 부동이지. 움직이지 않아요. 참선해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염불해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경을 봐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본래 갖춘 자리. 본래 갖춘 자리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야. 절대 함부로 못해. 그 옛날 사람들은 참 그 양반 쌍놈 뭐 이렇게 상하 뭐 사선 계급 이런 것 때문에 참 억누르고 살았고 억눌려 살았는데 잘도 억눌려 살았어. 참 잘도 참고 살아왔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 뭐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임극장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뜻을 펴고 이제 그러잖아요. 중국의 좋은 역사가 한나라인데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도 농부 출신이야. 천민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본래 불성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부동지불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깨어난 사람은 들고 일어난다니까. 들고 일어나요. 그냥 안 돼. 그래 요즘 민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부동지불, 구례부동 명예불 본래부터 부처인 그런 거 그걸 우리는 인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그 본래의 갖춘 존엄성, 능력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서 알아가지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좀 힘이 약한 나라는 사정없이 무시하고 또 그럽니다. 문수보살의 개성이라 이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 불소에 동시에 발생하사 이설 송원하사대 개성을 설에 말했다. 자비재중이라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다 이 뜻입니다. 자비재중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을 구제하다. 발기 대비심하사 큰 자비심, 어엿비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됐게 여기는 마음, 참 그 안 좋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미운 생각부터 먼저 일어나죠. 미운 생각부터. 미운 생각, 이 불자는 미운 생각 일으키지 말고 불쌍한 생각을 일으켜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런 업을 짓까? 왜 저런 쓸데없는 구업을 짓고 쓸데없는 신업을 짓고 쓸데없는 위업을 짓고 왜 저렇게 할까? 아, 안 됐다,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데 그만 막 들고 일어나고 발끈해가지고 욕부터 하고 그냥 덤벼들고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고 막 그냥 그래 싸움이 붙고 그러죠. 안 됐다 하는 생각부터 해야 돼, 사실은. 참 안 됐다. 왜 그럴까? 그 시간에 염불이라도 한번 하지. 염불이라도 한번 하고, 환경 좋은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그거라도 읍절이든지, 불매인과라도 읍절이든지, 불락인과, 불매인과. 불락인과는, 이제, 생각할 게 없어요. 불매인과만 생각해도 좋아. 불락인과는 틀린 말이니까. 말이 틀린 거야.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니까. 다 인과에 해당돼.
발기 대위심, 예. 대위심을 일으켜서 구호 재중생 하야 모든 중생들을 구호해서,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안 됐게, 예.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래, 뭐, 잘난 체하고 남 막 그냥 비난하고 하는 게 뭐, 뒤에서 참 불쌍하다. 불쌍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잘난 체하고 막 떠들고 할 때 어디선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깜짝 놀라야 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로 스스로 이렇게 구렁텅이에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할 일입니다. 영출 인천 중 하시니 길이 인천의 대중에서 뛰어나시니. 그렇죠. 보통 사람들, 저 천신이나 보통 인간들 세상에서 뛰어나.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볼 줄 알면은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있을까? 참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불쌍하게 여기면은 그건 그 정도만 해도 영출 인천 중이야. 인천의 대중에서 영혼이 뛰어났으니. 여시 업 응작이여다. 그랬네. 이와 같은 업을 응당히 지어라. 반드시 지어라. 꼭 지어라. 그러니까 의협비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구호하고 그러면은 너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한 업을 응당 지어라 그랬어요. 이건 좋은 업이니까. 정말 보살의 업이고 관세음보살의 업이고 문수보현의 업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여시업 응작이다. 계속 그게 나와요. 이와 같은 업을 응당히 지어라. 꼭 지어라.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지어야 할 업이 있어요. 나쁜 짓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안 됐다. 왜 저렇게 불쌍하게 나쁜 말, 비난하는 말, 엎지는 말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협비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게 불자가 지어야 할 업이라. 그냥 같이 맞장구 치면서 막 말할 게 아니고 맞장구 치면서 말할 게 아니고 조용히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불자가 지어야 할 업이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